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은혜와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였으니 이제 고맙기를 마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이것저것밖에 없다고 아우성치는 기도가 되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를 통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것을 더욱 움켜쥐며 남의 것에 더욱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학기 동안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우선 드리는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신학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우리 신학교에도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오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오천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언약의 성취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며 복음에 완성된 교회를 세우는 오천의 신학도들을 주시옵소서. 오천의 축복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의 완전한 축복의 진리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수고하였음이 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천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